네, 또다시 찾아왔습니다. 현주의 쿠키 골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. 짜잔. 연습장 갈 시간이 없어요.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집에서 간단하게 좀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봤는데요. 네, 아무래도 하체 고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골프를 하면서 좀 평생 숙제처럼 느껴진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이렇게 탁자가 있죠. 네, 이렇게 하체를 고정하고 하체가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나 뒤로 빠지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탁자에 몸을 붙여놨던 걸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. 클럽은 아무래도 롱아이언보단 숏아이언이 짧은 게 좋겠죠. 저는 제일 짧은 58도로 준비를 했고요. 클럽을 짧게 잡아주시고 스윙을 하시는데 여기서 내 클럽이 바닥과 90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이 이제 그립 끝이 바닥을 향하면 90도가 됐겠죠? 백스윙을 해줍니다.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의 다운스윙의 형태를 많이 보거든요.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하면 내 클럽이 몸에 닿겠죠.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다운스윙을 할 때 몸의 간격을 유지하고 임팩트의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사실 체중 이동이 아마추어 분들께 가장 어려운 숙제 같은 거잖아요. 왼쪽으로 디뎌주고 체중이 와서 그 다음에 회전이 일어나는 게 회전 체중 이동의 원리란 말이죠. 하고 슬라이드 하고 슬라이드 움직이는 게 보이죠? 이렇게 되겠습니다. 막 땀이 좀 나네요. 잘못된 스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골프 홈트가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를 봐주세요.